등에다 칼꽂아야 배신인 줄 알아? 이것도 배신이야, 임마. 학창시절 우리는 친구였고 우리의 관계 속에는 언제나 양면이 존재했다. 축하한다. 난 뭐 해먹고 사냐?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은 벌어지기만 했고 친구는 나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었다. 다시는 나한테 잡히지 마. 부드럽다.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좋다. 다시 너한테 안 잡혀, 임마. 시골 올렸냐? 뭐가 있어야지. 준비 중이다.
자신이 없나 봐요. 눈물로 그대 기억을 다 쏟아내도 다시 차는 그리움에 좋아지는데 어떡하냐? 우리 확 바람 필래? 우리의 관계 속에는 언제나 양면이 존재했다.